저는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시기가 제가 정글의 법칙을 갔다 왔을 때쯤이었어요. 아~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덕분에 정글의 법칙 덕분에 이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류승룡 선배님이랑 그리고 써니 씨랑 같이 하게 돼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전편 리오 오늘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. 네. 근데 리오 2에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바로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니까 바로 네 할게요 라고 했는데 네. 사실 그래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그런 캐릭터라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. 아, 맞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네.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감독님과 함께 해서 열심히 잘 참여를 해봤습니다. 괜찮았어요? 네, 네. 다행히 뭔가 역할이 새라서 네,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가 100만을 넘으면 네. 관객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영화를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 리오가 새의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새가 돼서 번지점프를 한번. 오, 진짜? 파란 깃털 입고? 그러니까 파란 블루가 돼서 번지점프를. 우와, 꼭 흥행해야겠는데? 네.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도 너무 좋은 작품일 것 같고요. 5월 1일 개봉이니까요. 가족의 달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좋은 작품 보고 마음에 즐거운 감동 하나씩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까지!